철골 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을 세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철골 작업에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철골 작업 그러면은 일단 풍속이 나와야 되고요. 풍속. 그다음 강슬량이 나오고 강우량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숫자부터 먼저 정리하시라 그랬죠? 11, 1 이렇게 적으시고 풍속의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크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일기예보를 발표할 때도 풍속 기준은 항상 초당 몇 미터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여기에 미터가 들어가면 센티미터, 밀리미터가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이 조금 입자가 그래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센티미터가 들어가고 그러면 강우는 밀리미터가 들어가는 거죠. 초를 제외한 풍속의 초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간당으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시간당, 한 시간당. 자, 이럴 경우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제가 또 묶으라 했는 게또 있습니다. 그죠? 풍속이 나왔다. 그러면 풍속 관련되는 거다 한번 끄집어내 봐야죠. 우리 머릿속에 지금 잘 보관이 되어 있는지, 그죠? 기억이 되어 있는지. 풍속과 관련되는 거는요, 양중기에서도 나오고, 자, 숫자로 하려면 양중기를 밑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에서도 나옵니다. 타워 크레인에서 두 개가 나오고 양중기에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타워 크레인은요, 10, 15 이렇게 나오고 양중기는 30, 35 이렇게 나오죠. 숫자도 외우기 좋지 않습니까? 10, 15, 30, 35. 물론 요건 과거에는 20이었는데 좀더 강화됐죠. 법이 개정되면서 1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풍속이니까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는 거고. 타워 크레인에서 10은 뭡니까? 설치하거나 해체하거나 이런 거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체하거나 점검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요게 잘 나온다 그랬죠? 15는 뭡니까? 운전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양중기에서 30은요, 이자 두 개만 알면 된다 그랬죠? 탁 줄여가지고 최소한 줄여서 공부하는 거.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되고 이탈 방지 장치를 해야 됩니다. 30m per sec 이상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일기예보에서 딱 얘기를 하면요, 바로 이탈 방지 조치를 해놓고요, 이탈되지 않도록. 또 이런 바람이 불어가고 난 뒤에는 흔들리거나 해서 또 견고한 부분들이 좀 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험한 상황이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죠? 35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붕괴 방지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무너짐 방지해야 됩니다. 그죠? 무너짐이 과거에는 또 이건 도괴라 그랬습니다. 그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되죠. 붕괴나 도괴 방지를 해야 되고, 도괴라는 용어를 이제는 무너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조치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풍속 나오면 제가 한꺼번에 다 묶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딱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풍속에 관해서 우리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나왔다, 그럼 그건 그냥 찍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철골 공사 세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풍속 10m, 자, 1mm, 그다음에 강설량은 1cm, 미터와 cm와 mm가 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당, 시간당, 시간당 어렵지 않습니다. 점수를 그냥 주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획득하시라고. 벌목 작업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 다루지 않는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을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걸 공부하신 분들은 당황할 이유가 없죠. 이번 이 시험을 보신 분들은 뭐 이런 게 나왔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벌목 작업. 나무를 자르는 겁니다. 그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벌목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준수해야 될 사항 두 가지를 쓰세요.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하면요, 나무라는 큰 덩어리를 자르면 이 나무가 넘어지고 또는 자를 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일단 나무라는 게다 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산세가 또 안정적이지 않다. 그죠? 편편하거나 산세가 또 위험합니다. 그런 곳에서 하다 보면 나무가 쓰러지면서 사람 쪽으로 넘어지거나 또는 그 나무가 아니더라도 그 나무가 넘어지면서 다른 나무를 건드려서 또 사고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핵심은요,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대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고요. 대피로라든지 또는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요. 대피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미리 상황이 발생할 때 이렇게 피하면 되겠다 또는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피하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럴 때 급작할 때는 이쪽으로 도망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상황에서 당황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가 있겠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나무를 자를 때는요. 수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 나무가 이렇게가 이게 밑둥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을 경우에 사람 가슴 높이 사람이 섰을 때 이 가슴 높이의 직경이 40cm 이상 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물론 그 작은 경우도 하긴 합니다.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40cm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에 수구를 만드는데 V자로 미리 자른다는 거죠. 이렇게. 왜요? 이렇게 잘라둠으로써 넘어질 때 이쪽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방향을 내가 이미 정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수구를 잘라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넘어질 수가 있고 또 넘어질 때도 한 방에 탁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넘어지면서 좀 속도를 줄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안전상 이 수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수구는요. 밑둥의 이 직경의 지름의 4분의 1 이상의 수구를 미리 만들고 절단하도록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법률적으로 강하게 딱 정해놓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피로 그리고 대피 장소를 정한다는 것. 가슴 높이의 지름이 40cm 이상일 경우에 4분의 1 뿌리의 직경이죠. 뿌리 부분의 지름의 4분의 1 이상의 깊이의 수구를 반드시 만들고 해야 된다는 것.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유압식 벌목기에는 경관 헤드가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